슈퍼스타 K 다시 할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큐.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방송 처음으로 시도하는 호회편. 호. 왜? 찌찌뽕. 바로 시작합니다.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 슈퍼스타 K. 슈퍼의 스타 K. 세이호, 내가 호 하면 왜? 세이호, 왜? 네, 시작부터 광분을. 슈퍼스타 K 최초로 시도하는 후회편이라서 그런지, 다들 굉장히 업돼 있고. 네. 날로 먹는 것이란 이런 것. 그렇죠. 날로 먹고 팥빙수도 먹고. 보통은 이 아주 세상을 바꾸는 혁신들은 이런 날로 먹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다 보니 어쩌다. 사실 오늘 이번 주는 그 지난주 방송을 금요일에 녹음한 여파도 있고. 아 그렇죠. 이번 주 월요일이 또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잠깐 삼천포로 빠지면 최근 4년간 네. 그 부처님 오신 날에 그 위치 선정이 아주 기가 막혔다는. 아 그렇죠. 네, 4년 중 3년이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위치했었어요. 네, 그 부처님의 기가 막힌 위치 선정에 감흡할 따름인데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제 방송 준비 좀 차질이 좀 있었죠. 네, 예. 빚어져서 이번 주에는 그래서 한번 한 주 오랜만에. 쉬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참 잘 쉬었는데. 그러니까. 저 되게 근면성실하지 않았어요? 금요일에 녹음하고 금요일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아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 누군가는 뭐야 하루면 되는 거였어?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냐? 굳이 그걸. 네.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날 녹음하고 사실 금요일에 딴지일보 편집부 회식이었는데 그렇죠. 네. 술을 막 처먹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 제목을 알려달라고 벌써 됐어? 막 이러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번 주는 간만에 한 주 쉬려고 했으나 때 아닌 그 마치 중고등학교 때도 개근상은 한 번도 못 타 봤을 법한 아 어떻게 알았어 로라가 개근상을 갑자기 받는 게 개근 욕심을 내는 거야. 방송을 쉬어서 되겠냐며. 그래서 제가 또 로라 천사님의 그 손편지를 네. 힘입어가지고 네 그래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기어 나가서 떠들어 얼른. 네 그렇죠. 누군가의 손편지는 누군가의 개근욕을 불태울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였어요 그냥 모였고 일단 와 일단 네. 일단 모이자. 네. 준비된 건 없어. 네. 많이 생각했죠. 머릿속으로만. 호예편. 아 호예편을 준비했고. 본 후회편은 이런 컨셉입니다. 딴지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들 가운데 딴지 카페와 딴지 그룹의 벙커 그렇죠. 그리고 딴지 카페 이 3사가 딴지 마켓 각자 그렇죠. 딴지 마켓까지 각자의 PR 시간을 가질 건데 요거를 저희 그래도 방송 제목이 슈퍼스타 K인데 그럼요. 네, 오디션 형식을 빌어서 PR을 오디션할 거예요. 네. 점수 매길 거고요. 네. 신랄하게. 얼마나 그 PR에 공기반 소리반은 잘 넣는지, 얼마나 소울이 담긴 그 PR을 하는지를 심사를 할 겁니다. 본 방송은 후회기 때문에 이전까지 했던 이 뭐라고 그러죠? 정규 방송과는 좀 다른 포맷과는 네, 다른 포맷으로 진행되고요. 그 동안 저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막 PPL을 엮어서. 아, 그랬죠. 마지막에 네. 상품을 홍보했다면 어떻게든 오늘 방송은 본색을 드러내는 방송. 대놓고 홍보하겠다. 때문에 정규 방송을 듣던 분들 중에 뭐야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다른 방송을 들으셔도 무방하겠다. 네, 저희 뭐 딴지 라디오에 좋은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뭐 들어보셔도 손해는 없다.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네. MC 스퀘어처럼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작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별로 근데 우리가 효율을 높여드릴 것 같진 않아. 왜 이래요? 아니야. 좋을 수도 있어. 운전에 방해될 것 같아.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벙커팀 대표와 또 카페팀 대표를 모셨죠. 네. 그래봤자 그놈이 그놈. 네. 모두 전 출연자. 아, 그러네요. 전 출연자. 모두 이미 써먹은 적이 있는. 네. 저희는 굉장히 배려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본 진행자들보다 먼저 게스트를 먼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연장자 순으로요. 네. 동방 예의지사, 동방 예의지 회사이기 때문에 딴지 그룹의 벙커 팀에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와
굉장한 발언욕의 소유자죠. 나는 말하고 싶다. 네, 벙커팀 나피디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상대적 연장자. 네, 벙커팀의 네. 나피디입니다. 현재 이 부스 내 최고 연장자시죠. 아, 그렇네요. 어머, 그렇네. 그 발언욕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봐요, 자기소개만 시켰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계속 말하면서. 그 이 사내의 지출을 줄이고자 제가 이제 행사 사회를 보기 시작하면서 버릇이 됐나 봐요. 그렇죠. 오늘은 좀 멘트를 줄이도록. 아, 멘트를 줄이시겠다는 분이 이 다섯 명 중 유일하게 대본을 짜오셨어요, 지금. 아, 벙커, 이거는 제가 짜온 게 아니고요. 벙커 소개할 거를 정리해 오셨어요. 아니, 너무 많단 말이야. 아. 그래서 예, 좀 적어 왔는데 예, 예, 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런가 하면 나피디님의 앞자리에는 지지난 방송에 출연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네, 술을 처먹은. 예, 술 처먹고 춤을 췄던 보스에서. 아니 제가 어떤 댓글을 봤냐면은 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빡가능이 범접하는 여자 빡가능이 나왔다. 아, 이런 여자 빡가능 그런 걸 봤어요. 아니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모욕적이다. 여자 빡가능. 와. 와. 네, 벌써 커피를 엎었어요 방금. 지금 손에는 총을 들고 네, 비비탄 권총을 들고 왔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딴지 카페의 자칭 여신이자 저희는 그냥 여로 부르는 아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딴지 카페 우주 최강 여신 아키입니다. 네, 줄여서 우최라고 불러주세요. 우최 이런 일이. 이렇게 벙커팀 나피디님을 소개할 거를 이렇게 정리까지 해오서 오셨는데 얘는 그냥 카페 그 메뉴만 만들어갖고 그냥 왔어요. 정리는 안 해보고 거울이랑 총을 들고 왔어요. 라디오인데 거울은 왜 갖고 온 거야? 몰라. 보이는 라디오. 야, 알겠어. 오죽하면 들리는 라디오에서 춤을 췄겠냐고요. 우리에게 우리 아키는 저기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에 구분이 없는 친구예요. 난 항상 준비돼 있어. 네, 열심히 하세요. 아 그런가 하면 이번 호회편 비인간 게스트는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해 오신 그 아키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아 얘도 코르프네. 봐봐, 얘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그냥 뭘 좀 가져왔어요. 네, 일단 숟가락을 좀 몇 개 가져왔고요. 네. 여섯 개 정도. 물티슈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저희 딴지 카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카야 토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카야 토스트. 네, 카야 토스트는 제가 만들었어요. 아 예예. 예. 네. 갑자기 먹기가 확 싫어지네. 그게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네네. 생각하세요? 제가 창시자이며. 창시자. 야 그러면은 저 뭐야 동남아에서 카야잼 발라먹는 그 사람들이 뭐가 돼? 아 국내 아니다. 이거 되게 들어온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그치? 딴지 카페. 에. 벙커 내에서는. 벙커 내에서. 소박도하다 소박도해. 아 솔직히 우리 딴지 그룹 내 이거 카야의 존재 아는 사람 있었어? 저 있었어요. 역시 30명 중에 30명 중에 오빠 하나야. 두 번째가 나야. 네. 야, 뭐 이렇게 수잘데기 없지 단호해. 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중요해.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안 되겠네요. 아, 비인간 게스트로 카페의 신메뉴 카야 토스트와 여름철 대표 딴지 별미죠. 팥빙수가 함께 자리하고 있고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팥빙수 같은 경우는 우유로 얼음을 만들고 팥은 우유 얼음이죠. 예. 팥은 심지어 딴지 카페에서 직접 삶습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팥이 정말 전통의 맛을 가지고 있다. 네. 팥은 뭐 저기 국내산을 쓰고 있나요? 아 아니요. 아니야 국내산이야. 국내산이야? 어. 아니 지금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아는 게 없어. 아 할 사람만 합시다. 아니, 진짜 모르는 사람 뭐 외부인을 데려왔어. 아 지금. 갑자기 나피디님한테 급 죄송해지고 있어요. 본인은 그래도 열심히 소개하겠다고 정리가 야 종이가 무서워 인마. 지금 이걸 진정하자. 오늘이 오디션이지 않습니까? 오디션에 참가자가 둘이나 하는데 한 명은 너무 연습을 많이 하고 왔어. 그래서 목이 쉬었어. 근데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술 먹고 노래방 온 거야. 나 시작한 지 10분 만에 아무 포맷도 없이 들어오는 건 정말 강원랜드에 가는 것과 같은 같은 거라는 게다가 거지. 게다가 아키를 게스트로 불러오면 큰일 났어. 대본은 꽉 짜놔도 그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다. 모든 게 애드립인 친구기 때문에. 아 네. 진짜 힘들다 오늘. 난항이 예상되네요. 네. 네 이제 드디어 진행자를 소개해드릴 차례죠. 5분 경소비 방송 슈퍼스타 K 진행자이자 딴지를 보기자 홀짝이고요. 아
한 분에게는 천사. 야, 이제 막 지가 써먹네. 천사, 예, 로라예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로미 엔지니어입니다. 아. 너도 하란 말이야, 어? 여러분들의 성녀. 어, 요새 양강체제가 이제 확고하게 로라와 이제 박세로미가 구축되면서 오늘 패션에도 사뭇 방반된. 아, 그런가요? 아, 그 로라는 굉장히 펑키한 스타일이라고. 아. 반면 그 박세로미는. 크게 먹었다. 크게 먹었어. 박세로미는 굉장히 엘레강스한. 아. 여신. 네. 패션을 하고 하는. 성스러운. 예. 네. 근데 확실히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 두 분의 미모가 칭찬을 먹고 나날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라디오라고 아주 못하는 말이야.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줘요. 나도 뭐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너도 살아야지. 오빠 얘가 이렇게 표지션이 이거야.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너무 예쁜 분들한테는 오히려. 네. 막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쁜 남자시네. 네.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막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여자가 소유물인가요? 난 이 방송이 이게 문제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 방송이 이게 문제야. 이렇게 꼬리를 물고 들어줘요.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넘어갈 건 넘어가야 돼요. 토스트가 뭐가 들어갔다고요? 이거에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올리브가 들어갔나 봐요. 웃지만 말고 얘기 좀 해봐. 아키님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냥 일단 하나씩 드셔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요 카야 토스트. 로미짱. 이게 먹는 소리 들어가도 돼요? 돼요, 네. 돼요. 아, 하긴 뭐. 그게 목적이에요. 더 크게 들려달라는 또 저기 청취자분의 후기도 있었습니다. 처먹을 거면 확실하게 처먹어라. 아, 그거 마셔. 이 빵 안에 뭐가 들어갔나요, 아키님? 이 빵 안에는 카야잼과 블랙 올리브 그리고. 네. 하바티 치즈. 아, 이거 하바티 치즈라 그러나요? 근데 이 카야잼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카야는 계란과 계란 흰자? 노른자일걸? 왜 이렇게 우리가 너를 괴롭히는 것처럼 만들어요? 아니야. 근데 제가 카야 토스트에 대해서는 벙커 깊숙이 우리 사내 잡지에 아주 친절한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벙커 깊숙이 사란 소리예요. 해놓고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카야 잼은 코코넛과 달걀, 판단잎을 첨가해 만들었습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읽는 티라도 되지 마라. 근데 저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맛있네요. 근데 되게 맛있다. 아, 이, 그, 카야 토스트의 맛을 설명드리자면, 그 하바타 치즈가 약간 시큼한 맛이 있네요. 하바티. 하바티. 아니, 만든 애도 모르는데 뭘 내가 뭐 이름 좀 잘못 말한다고 큰일 나. 내가 치즈를 빵이라고만 안 부르면 되지. 아니, 너가 한 말이 굉장히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는. 아, 너가 그렇게 틀린 말을 하면 안 돼. 아, 맞다. 제가 저기 일상생활에서는 공신력이 참 없는데. 그러니까 난 너무 재밌어. 이 둘이 여신이고 홀짝은 공신력이 있대. 이게 무슨 방송이야? 왜 이래? 우리 저희 이렇게 좌하도치하면서 하고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얼마나 행복하다면. 아, 근데. 네. 내가 지금 진짜 너무 10분 전에 나를 같이 방송하자고 해서 지금 아무 정말 생각이 없는데. 이 카야 토스트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을 새면서 레시피를 수정했어요. 밤낮을 새면서 졸라 처먹었지. 네. 저거도 처먹고 저거도 처먹고. 그럼 과연 레시피 수정은 누굴 위한 수정이었는가? 내 입을 위해. 잘 팔려요? 진짜 잘 팔려요. 아, 요거는, 대학로를 들르실 기회가 있는 분들께서는, 벙커로 속히 방문하셔가지고, 요 토스트는 정말 먹을만하네요. 이 치즈와 빵의 조화가 아주, 그 올리브 맛도 살아있고, 되게 올리브. 고급스러워요, 맛이. 네네네. 되게 담백하고, 네, 아키가 만든 메뉴 측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쉽지 않은데, 약간 여러가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단맛과 짠맛도 약간 느껴지고, 맞아요. 살짝 올리브의 식감도 있어서. 역시 성녀의 표현이란 참. 이게 또 얇아가지고 여자분들 드시기도 편하겠네요. 네. 사실 아키님이 사람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신이 없죠. 네,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메뉴에 대한 이 집착과. 네. 아, 맞아요. 그리고 일에. 네. 대한 열정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맛의 무게는 대단하다. 열정이 굉장히 대단한데 열정 페이는 거부해요. 열정 페이 필요 없고 진짜 페이를 달라. 그렇죠. 레알 페이만을 일한 만큼 달라. 진정성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아, 맛있네요, 진짜. 이렇게 비인간 게스트. 빙수 얘기 끝났어요? 빙수, 국내산 팥을 직접 삶아 만든. 네. 우유로 만든 얼음과. 네. 밑에 연유를 살짝 깔아서. 팥빙수는 이런 게 공을 들이는 거죠. 그죠. 팥을 삶는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네네. 이 팥을 삶게 된 사실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 땅에 안 계시죠. 네. 지어 마신 저희. 김호준 총수님께서 어준신께서 김호준 총수께서
카페에서 팥을 삶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삶으라 하니 삶았더라. 네, 그대로 삶았더라. 네, 아, 김함충 선생님이, 아,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유명해요, 저희, 그, 딴지 그룹 내에서. 그렇죠. 충선님이 팥빙수 한번, 그냥, 드셔보시더니, 야, 직접 삶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도 확신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더라. 근데, 원래 삶기 전에는, 카페에서 그 통조림, 그걸 썼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삶은 겁니다 하고, 그 통조림으로 한번 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 총수님한테, 난 구별 못할 것 같아요. 총수님 알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전에, 예, 네, 그 전에 안 삶은 걸로 한번 해서 요즘 워낙 잘 나오니까 시판 제품이 요걸로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야, 삶은 거 먹어봤는데 삶은 게 더 맛있어. 오, 의외로 아시네. 그리고 그 삶은 거랑 안 삶은 거는 생각보다 구별도 쉬울 것도 같은 게 안 삶은 건 달잖아요. 아,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통조림은 시판은 달고 되게... 윤기가 잘 자리고 네. 직접 삶은 건 약간 윤기가 적고 윤기가 덜, 달고. 예, 덜 달고. 덜 달고. 그리고 그 뭐지? 시판 제품은 팥 알이 살아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 맞아, 뭉개져 맞아, 있어요. 맞아. 근데 삶은 건 확실히 팥 알갱이가 살아있죠. 그, 죽 같죠? 죽 그냥. 통조림.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이런 소개를 아키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디션 프로잖아요. 왜 심사위원들이 노래를 대신해야 되냐고. 아, 근데 이 카야토스트를 총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네. 자진해서 파파이스에 DPP를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본인이 스스로 나한테 이랬어. 아유, 이쁜 아키가 만들었는데 맛은 당연히 있겠지. 이러면서. 웃기지 마. 진짜로. 야, 이게 왜곡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근데 총수님은 확실히 여직원들한테 호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네 모르지. 오빠 모르지. 몰라. 전혀 모르지. 근데 그림자 취급하잖아, 남자 직원들은. 근데 여직원들은, 하, 진짜. 너무 스윗하셔. 애처럼 다 챙기고, 눈만 마주쳐도 윙크 쫙 날려주고. 맞아. 장난 아니야. 윙크. 아우, 다행이다, 남자로 태어나. 좋겠다, 좋겠어. 윙크 받아서 그러니까 좋겠다. 좋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직원들한테는, 이 서비스가 투철한 사장님이야. 그, 제가 초창기에 이제 드론즈를 만들 때 이제 총수님이 얘가 내 직원인가 긴가민가 하실 시절에는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어이 그치 어이 이거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직원이란 걸 이제 인지하고 계시고 총수님이 지시하신 일 같은 거 좀 하다 보니까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딱 느낀 게 총수님이 드디어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그래 알았어 꺼져. 그러면 아 이제 총수님이 나를 직원으로 인지하시고 아, 있고 그치. 나를 많이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직원으로 인지하면 막대하기 시작하지. 네. 예의가 사라져. 네. 막대하고 학대하고. 맞아 맞아. 학대. 자정까지 일하란 말이야. 아 총수님이 그 기가 막히게 어록들이 있었어요. 저 제가 첫 출근했을 때 어차피 저희 오늘 컨셉이 저기 사내 방송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제가 첫 출근을 재작년에 했을 때 총수님이 그때 저기 외국에 계셨어요 오랫동안. 아 예. 제가 한 달 반인가 두 달이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편집을 들어오셨는데 이제 소개를 해주셨겠죠? 그 저희 너구리 편집장님이 아 여기 그 신입 기자로 뭐 너구리 편집장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때 저는 항상 기대했거든요. 아, 김호중 총수님은 나하고 처음 인사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딱 하시는 말씀이 곧 망할 회사에 왜 들어왔냐고.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또 가을께 제가 6시에 이제 정시 퇴근을 막 하려고 밖에서 이렇게 총수님 계실 때 인사를 드렸더니 빨리 퇴근하는 것도 버릇된다고. 일을 찾아서 좀 하라고. 네, 그런 분이에요. 저희 사장님. 벙커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애정이 강하다는 것 곧 막대한다는 네. 거죠. 네. 가장 막대하는 팀. 새벽에 문자 자주 하시고요. 아 특히 맞다 나피디님께서는 그래도 저기 총수님과 같이 뭐 다녀오시기도 하고. 뭐 최근에 기억나는 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또 지금도 이제 계속 그 해외에 네네네. 왔다 갔다 거리시는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 파파이스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희는 뭐 일어나서 뭐 오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본체 말지 하죠. 각자 일에 집중하면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고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의자를 툭 치면서 사장이 왔으면 좀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사 드렸어요. 오랜만에 봤으면 격렬하게 몸을 떨면서 벽이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은근히 예전에도 한번 편집부에 들어와서 앉은 상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앞으로 내가 들어오면 모두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라고
일단 오시면 네. 1층에 카페를 보고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시잖아요. 근데 일단 1층에 오시면 이 1층 직원들은 그 손님한테 서비스하던 그게 그렇죠,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사장님이 오셔서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오셨구나. 이러면서 아, 이렇게 되게 반갑게 한단 말이야. 근데 또 게다가 1층에는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껏 이렇게 업된 상태로 이 우중충한 지하에 내려와서 근데 이 남자 직원들 자기 쳐다도 안 보고 아, 오셨어요. 뭐 이러고 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총수님도 우리를 막대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네. 저희도 총수님께 그렇게 예의범죄로 다하는 것 같지 않다는 뭐 때 아닌 반성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 내내 졸라 산만합니다. 사담과 사담을 오갈 예정이오니 잠자해서 청취 부탁드립니다. 꾸바닥. 정말 그냥 모르재.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없어. 그냥 진짜 난 몰라 모르니까 모르겠다. 이게 뭐지? 우리 말하면. 되게 이상하다. 이거 방송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되게 성실하게 마이크 가까이. 이거 꼭 잘라. 내보내줘. 이거 잘라야 돼. 아 네.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시나 저희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네. 저희 형수님 얘기였고요. 네. 네. 팬이 많은 건 분명해요. 네. 아 뭐 조금 네. 네. 저도 굉장히 팬이었어요. 딴지일보 들어오기 전에는. 네. 아직도 신기한 게 수요일 이 파파이시잖아요. 네. 수요일만 되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청수님 오늘 나오시냐고.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진짜 모르거든요. 네. 나오시니 안 나오시는지 정말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모릅니다라고 하는 게 약간 그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가 된 느낌? 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데 내가 안 알려주려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손님들한테 주니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몰라요. 진짜. 뭐 제가 딴질보 들어오기 전에 저도 뭐 총수님 팬이었다는 말은 지금은 뭐 이제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저희 총수님이죠 말 그대로 사장님이시죠 소속 직원이고 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두서없는 오프닝을 지금까지 오프닝이었어요. 네, 있고 아 대놓고 하는 나는 자꾸 세롬이 눈치 보이고 세롬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우리 성현님의 편집 스킬은 이미 인간의 범주에 넘어섰기 때문에. 네. 성스러운 기운이 함께 하니까. 아, 그럼요. 아, 뭐, 오늘은 대놓고 분색을 드러낸 PR 호의 편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뭐, 이제 더 이상 뭐, 엮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오늘만큼은. 네. 오늘 무슨 광고 틀까요? 저희 DJ처럼 한번. 신청 광고 받을게요. 오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에 어울릴만한 광고 있을까요? 아, 광고가 뭐 있어요? 아, 많아요. 그냥 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거 네, 거의 다 있다고 생각. 아, 없는 것도 많지만 있는 게 더 많아요. 요즘 날씨도 네. 덥고 하니까 네. 집에 가서 얼른 시원하게 머리 감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그럴까요? 비앤온 샴푸. 네. 비그린 샴푸 비앤온에. 네. 오늘 같이 푹푹 치는 날씨에 가뜩이나 밖에서 돌아만 다녔는데 머리가 떡지는 날씨. 아, 그렇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실 수 없다면. 노래 대신 이 광고 들으시면서 청량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비앤온 비그린 샴푸 광고 듣고 오실게요. 비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네, 아, 광고 어떠셨나요? 시원하네요. 예. 네. 여러분, 한 가지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이 광고 자체도 굉장히 청량하지만 빅그린 샴푸를 구매하신 다음에 머리를 직접 감아보시면 아, 정말 청량감이 100배가 되는 놀라운 기적. 저희 집은 그저께 비그린 샴푸를 다 쓴 관계로 대용량 750ml짜리를 700ml짜리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오늘쯤 도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이제 버선발로 뛰어나서 택배를 맞아요. 네. 저도 지금 그거 살라고 샴푸를 안 사고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깜빡해가지고 지금 그 아 그래서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오늘 네, 모자 쓰고 왔구나. 근데 이 나피디님 같은 경우가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놓고 있다가 안 사고 지낭지는 가는 경우 많고 요새는 특히나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난방 검정 난방 드라이를 맡겼어야 되는데 일주일을 까먹고 다닌 거예요. 네. 오늘 드디어 출근길에 맡겼는데 아저씨가 화를 내셨어요.
좀 바로바로 맡기라고. 이걸 옷이라고 가져왔냐? 아니, 왜? 드라이더라면. 아니, 뭐. 염전을 가져왔다. 바로 그거지. 아우, 뭐야, 이게. 허옇게 되잖아. 땀나고 마르면. 아저씨가 이러면, 그래서 제가. 아저씨 입장에서 막 그러고 있잖아. 아우, 뭐야, 우리 세탁이 더러워지게. 제가 아저씨한테 죄송하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니, 뭐 죄송할 건 없고, 우리 일이 이런 건데, 뭐. 네. 깜빡깜빡 하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거 방송 들을 때마다, 아, 그래, 나도 딴지마켓에 가입해서 한번 구입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데 많이 깜빡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만 깜빡하세요. 네. 지금이야, 지금. 지금 들어가서. Right now. Right now. 네. 아, 그리고 딴지마켓과 관련해서. 네. 다음 주 방송에 거대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이거는 일대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진행이 된 다음 다음 주에 진행한 사람은 좀 알면 안 될까? 대형 핵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아, 요거 제가 말할 테니까 삐 처리해 주세요. 이게 지금 나가면 안 되니까. 뭔데? 헐. 와, 대박! 드디어! 야, 진짜. 대박, 진짜. 야, 진짜. 대단한 거 하셨어요. 대단한 거 하셨어요, 정말. 네, 딴지 마켓에 제3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와. 그거 진짜 예쁘잖아요.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아, 나는, 난 솔직히 처음에 안 그랬는데, 방송 지나갈수록, 새로미가 정말 성녀로라고 생각하게 됐어. 이 새로미의 이 편집과, 얘 이렇게 갖고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 보면은, 은혜 입는 것 같아. 광고도 듣고 온 김에 이제 본편으로 넘어가야죠. 네네. 아, 처음에 오프닝 때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오디션이죠. 오디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첫 출전자, 이번에도 본의 아니게, 네. 연장자. 네. 딴지의 스타 K죠. 그렇죠. 슈퍼의 스타 네. K. 딴지의 스타 K. 오디션. 대청취자 PR 오디션. 근데, 너무 웃기게. 참가자는 두 명인데, 심사위원이 세 명이야. 아, 네. 하여튼, 네, 첫 번째 참가자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시, 정식으로. 딴지 그룹 벙커 팀의 일원이죠. 인사 또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참가번호 1번. 예. 네. 나피디님께서는, 요새 벙커팀에서 기획하고 있는 행사 및 알릴 소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요걸 PR하러. 예. A4 한 장 반에 걸쳐서. 네. 네네네. 여기 주의사항은요. K-POP 스타에서도 박진영 심사위원이나 영석 심사위원이나. 네. 참가자들 노래를 듣다가 영화니다 싶으면 그냥 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끊을 수 있어요. PR이 네. 늘어지거나 재미없을 네, 경우 네. 저희가 중간에 제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뭐랄까요? 박진감 있게 좀 네. PR 부탁드릴게요. 지루하면 노래 시킬 수 있고요. 박진감 네. 있게 네. 강의 홍보를 어떻게 박진감 소울을 담아서 해주세요. 네. 강의가 오고 있어! 막 이러면서 좋은데요? 좋은데요? 열정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가 되니까. 네. 한번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10분 전에 섭외가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오늘 골짝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저는 남은 5월에 있는 강연들과 6월에 있는 강연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아,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핵심적인 것부터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30일, 토요일, 얘는 그 전에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가지 않을까? 금요일 밤에. 만약에 금요일 밤에 업로드가 된다면 이제 내일이고요. 네. 그 이후에 업로드가 된다면 재밌게 보셨죠? 환타의 서바이벌 투어가 있습니다. 네. 환타님과 이제 물뚝심송 네. 님이 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번에 한동안 두 분이서 이제 홍콩 편을 하시다가 네. 이번에는 게스트가 있습니다. 게스트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좌리님이 아, 네네네. 함께 하십니다. 저, 네, 네. 몰랐는데 작년에 이 책을 내셨대요. 책을 내셨는데 그 세계일주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세계일주를 한 내용을 가지고 좌린과 비니의 사진가게라는 책을 내셨는데 요 책 관련해서 이제 세계일주와 엮어서 아마 얘기를 나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 서바이벌 투어가 한 나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인도, 홍콩 막 이랬죠. 이번에는 그 세계일주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지금까지 했던 서바이벌 투어 중엔 제일 방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좌리님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딴지 그룹의 사진 기자이시자 이제 홈페이지 관리도 해주시고 프로젝트부터 맡아서 해주시고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좌리님은 네. 대낮에 네. 굉장히 노멀한 상태로 대화를 해도 네네. 참 대화가 어려운 분이에요. 예예. 예. 네. 그래서 다들 공감하시죠.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세 마디만 나눠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자리님 말은 참 알아듣기가 어렵구나. 아마 뭐 1차로 물뚝심성님께서 정리를 해줄 것이고, 아, 네. 그래도 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벙커원 특강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때 자막 처리할 때 캡션 수 있어요. 처리를 해서. 아, PR이 벌써부터 지루해지려고 그래요. 아씨.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좀 분발해 네. 주시고요. 네. 지금 좋은 점수 못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몇 줄 읽으셨죠? 어, 네. 다섯 줄이요. 네. 빨빨 안 해? 좋은 가수도 네. 원래 A 파트를 잘 불러야 좋은 가수 아닙니까? 후렴구구는 어차피 고음을 내지르고 어. 그게 있는데 오히려 잔잔한 A 파트를 정말 자기만의 음색으로 살리는 가수가 좋은 가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자질이 부족해요. 자, 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고요. 우주 최강민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키님, 우주 최강민이요. 카야잼의 어머니. 카야 토스트는 내가 나왔다. 예네스카야. 예. 팥을 품어서 직접 자기 품에 품어서 아 잠시만요. 아 이제 우리 나피디 참가자님께서 격앙되셨어. 욕심이 많으셔. 갑자기 또 넘기시네. 지금 자기 파트 다 끝내셔야 되는데 지금 다시 기회가 아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다 예, 다 하세요. 다 하셔야죠. 한 번에 쫙. 아 그럴까요? 하나씩 주고받을까요? 그러면 하나씩 주고받는 그러면은 아키가 총알이 많이 부족할 텐데. 너는 그럼 메뉴 하나씩 해봐 해봐. 난 양으로 승부해. 야, 너 이러려고 비비탄 총 갖고 온 거야? 총알로 승부하려고? 아 그러면 이게 하나씩 주고받죠. 아 요거 참가자 아, 점수 드릴게요. 제가 많으니까 그러면 두 개하고 하나 하는 걸로 할까요? 아키는, 아니 동정 필요 없어. 아키는 쫄리면 메뉴 하나씩 다 얘기하면 돼요 그냥. 맞아. 하시죠. 아, 좋은 타이밍에 저희 이제 딴지 카페가 원래 아메리카노를 네. 12온스 컵에다 네. 12온스는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는 톨 사이즈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아, 톨 사이즈. 네. 그 컵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네. 추가 요금 없이 네. 16온스에 네. 아 용량 업을 했군요. 네. 야 이거는 정말 임팩트 있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네. 아 이거 굉장히 나피디 참가자 5분 동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12온스에서 16온스 요 하나에 약간 발리는 분위기인데요. 이거 첫 대결은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소개하는 강의는 네. 다 무료입니다. 아, 아~ 저는 이 용량업 용량업도 돈 내고 사야 돼요. 이 강의는 무료입니다. 커피를 안 가지고 내려오면 아~ 눈총은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가서 커피 안 사셨어요? 나가시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눈총은 줄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눈총도 콘텐츠를 눈총도 무료로. 우리가 촬영하면서 눈총을 줍니다. 네. 근데 그분이랑 눈이 마주쳐요. 잽싸게 피합니다 저희가. 아~ 카메라로 시선을 돌려요. 아~ 저희가 그렇게 소심해요. 아, 이 용량 그 3온스 없가지고 지금 4온스입니다. 4온스예요? 그럼 미안합니다. 4온스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좋은 강의 그 무료로 진행되는 이 강의와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나피디님도 무임금으로 노동 가능하신가요?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누군가가 공짜로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아, 지금 용량업을 무료로 받았어요. 아, 이것도 점입 가격. 아, 네. 그러네요. 네, 그 용량업 말고 추가 설명 없습니까? 사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아키님. 아 그렇게 한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막 그 막 승리감에 빠져 있다가 이 말 한 마디 듣고. 기운 빠지면 야 그럼 너네 장사 안 할 거야? 커피 무료로 나눠줄 수 없잖아. 너 너무 예상치 못한 질문에 너무 매갈이 없이 그렇게 나가떨어지면 안 돼. 야 뭐 이런 거에 쫄고 그래. 아니 그럼 그걸 뭐 커피를 무료로 아니, 나눠줄 거야? 나는 그냥 승복이 거야. 빠른 것 뿐이야. 지금 아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아키가 그 얘기 나피디님의 무료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적군. 오빠 도와줘. 어디서 애교를 발사해? 어쨌든 아키님의 첫 경연이죠. 요거는 네, 공격. 아 평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평가가 어렵다. 네. 이거는 마치 K-pop 스타의 또 옛날에 그 브로디가 나왔을 때 그 어린 친구들이 오디션에 나오면 네. 사실은 이게 기술이나 이런 게 네. 그 너무 어린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하기 좀 어렵고 거기다 이제 잠재력을 보잖아요. 근데 아키는 잠재력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 강의에 그렇게 네. 특별히 저희가 앞으로 소개할 강의가 네. 특별히 관심이 없는 분들은 네. 이 무료 강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4온스 업이 아니 왜 상대방을 도와주는 지금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다. 어디 아. 뭐 구멍 숭숭 뚫린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지금 나피디님
어차피 나피디님은 저희가 공격할 거니까 지금 안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긴장 타고 계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했네요, 예, 두 번째 경연 보여주시죠, 나피디님. 네. PR. 아, 두 번째는요. 네. 일단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6월 2일 화요일에는요. 네. 연희동 한 선생님. 아, 그 타로. 네. 수줍은 강의로. 수비학과 섹시한 네. 수비학으로 아. 타로 강의를 하셨던 네. 이 연희동 한 선생님의 못된 상담소. 아, 언제부터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6월 2일 화요일 7시 30분이고요. 아, 네. 요 강의는 한 회입니다. 한 번. 예, 한 번 하고요. 아, 지난번에 못된 상담소를 한번 했었어요. 네. 했어서 이번이 2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1회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타로 마스터임에도 불구하고 1회에는 타로에 관련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 염려하시는 게 네? 타로를 토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 점을 보러 오는 아.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전문 상담 필이 안 나는군요.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좀 상담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네. 1회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네. 2회에는 아 이번에는 타로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각자에 해당하는 어떤 수가 있대요. 네. 1, 2, 3, 4, 5, 6, 7 말고 이런 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상담을 받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시간이고 지금 고민들도 저희 bunkerone master@gmail.com으로 고민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아, 두 번째 평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첫 번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색깔이 일정해요. 목소리 톤도 그렇고. 이러면 탈락을 나서 이런 PR로 음반 하나를 꽉 채우면 질릴 수 있죠. 청자들이 좀 너무 작정하고 나온 느낌이잖아요. 아, 이거 팔 거야. 그러니까 영업 사원 느낌이 나요. 노래로 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별로... 자꾸 이 내가 격앙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격앙을 해줄게. 자, 여러분. 이 못된 상담소가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 준다는 거. 이보세요. 네. 못된 상담소로 소개하라는 거지 본인이 못되지라는 게 아니에요. 둘 자꾸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말이죠. 이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어떤 질문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지. 저 새끼가 왜 그러, 죄송합니다. 저 남자가 나한테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지. 아, 거기까지. 거지. 아, 듣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디션이라고 지나치게 오버하시는 게 아닌가. 아, 어쩌라는 거야. 야, 기준을 줘, 그럼! 기준이 어딨어, 내 마음이죠. 심사위원 마음이에요, 원래. 매력은 별로 없다. 내가 막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막 긁고 싶어야 되는데. 네. 아니, 긁을 카드가 없어요. 무료라니까! 아, 긁지 마요. 카드 꺼내기만 해, 아주. 저희가 또 잠깐 보충 설명해드려야겠네요. 네. 아, 연희동환 선생님은 사실 그, 저는 벙커에 맨날 출퇴근을 하니까. 아, 네네. 그, 그날그날의 강연의 어떤 열기라든가, 퇴근 시간에 보면은, 그 어느 청중의 이제 수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 한 선생님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연희동 선생님의 그 수줍은 수비학이 먼저였나요? 하여튼 네, 수줍은 수비학이 먼저.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람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았고, 그분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 벙커 수강생들의 검증이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그렇죠. 건방지지만 어쨌든 된 컨텐츠가. 인증된 네. 네, 그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요런 색다른 한번 상담 한번 못된 상담소 벌써 네.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피디님은 다음 PR 기대할게요. 네, 잠깐 네, 조금 다른 색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뭔 색깔이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팔색줘요? 답정 너. 아 일단 최강민현님 얘기 드릴게요. 네. 최강 여신이에요. 아 여신이야. 아니야, 그냥 너는 아키야. 아키님 다음. 이원 뭐 준비하셨나요? 아, 네. 저희 딴지 카페에서 네. 야심차게 준비한 네. 3시부터 5시까지 핸드드립. 아, 좋네요. 요거. 좋은 공격 들어왔네요. 네, 어떤 건가요? 핸드드립? 네. 저희 헛똑똑 팀장님께서 헛똑똑? 헛똑똑? 헛똑똑 팀장님. 공기 반 소리 반. 아니, 얘는 이런 게 매력이잖아요. 그렇지. 뭔지 알겠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소리를 내. 공기만 내지 말고 웃고만 있어. 여러 가지 각종 핸드드립 네. 기구를 갖다 놓고 이상한데 느낌이? 야, 그게 웃겨? 그러니까 원하시는 취향대로 아. 나는 뭐 에어로프레스에서 내려주는 걸 좋아한다 아. 하면 딱 그 기구를 선택해서 직접 내려주는 네. 여기서 뭐 에어로프레스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일단 와서 뭐가 있냐, 뭘로 내려주냐 물어보면 저 가늘고 길쭉한 네. 기구로 해주세요. 근데 아. 나 그 생각했어. 헛똑똑 팀장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내가 볼 때 너네 둘한테만 이상한 것 같아. 네, 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카페 팀장님께서 그 3시부터 5시 매일인가요? 네.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아, 팀장님 쉬는 날 하나로. 아, 그걸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저희 벙커 팀장님께서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일단 이렇게 무책임한 PR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틀이 쉬는 날이 그 달라요. 스케줄마다. 77이라 77 공지 전화하시고요. 예, 전화하고 내선번호 그, 4번입니다. 딴지 카페. 네, 내선번호 4번으로 네. 전화 주세요. 그냥 그 카페 팀장 출근했냐고. 그러면 출근한 날 3시부터 5시까지는 카페에 추출하는 기구가 여러 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또 어떤 기구에서 추출했냐에 따라서 또 맛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를 사실 맞춤형으로 이제 마셔 보는 거죠. 아, 커피를. 그렇죠. 네. 그것도 5,000원에 그 동일한 가격이에요. 어, 그 여러 기구로 추출한 커피의 네. 다양한 맛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기구 자체도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떤 네. 걸로 내렸을 때 어떤 맛이 난다는 거를 네. 이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실 네. 테니까 네. 네. 오시기만 하면 네, 좋은 서비스를 받아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자꾸 아키가 설명한 걸 다음에 제가 받으면 말리는 기분이에요. 참가자가 도입부를 어, 웃으면서 부르다 말았는데 내가 나머지를 완창해주는 기분이라고. 느낌. 함께해요. 마이크 넘기는 거 아니야. 조용필이라는 거. 잘했어. 아,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수록 나 PD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자, 제가 또 몇 마디 할 테니까 또 까고 넘어가시죠. 아니에요. 그 저희 심사를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네. 이제 저희에 대한 모욕입니다. 오우씨.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 네. 이번에 어, 세 번째 경연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아, 역사학자 한홍구 선생님의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아, 특강이 있습니다. 이 네. 특강은 아, 사실은 신청을 받아요. 네. 5만 원입니다. 어, 네. 근데 제가 아까 무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무료인 듯 무료 아닌 무료 같은 강의입니다. 네, 왜 그렇죠? 왜 그러냐?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보제가 필요해요. 교보제가 이 강의 이름과 똑같은 한국공산주의운동사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이 5만 원입니다. 아. 신청을 하시면 이 책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빵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무료인 듯 무료 아닌 무료 그렇죠. 같은 강의네요. 네. 그 뭐, 책이 사이즈가 굉장한가 봐요. 네, 굉장히 두껍다 그러더라고요. 저 실물로는 못 봤는데 네. 벽돌 하나 사이즈 정도? 뭐 그렇다고 우와. 들었습니다. 가론지 세론지는 묻지 마시고요. 네. 아, 그런 책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네. 또 이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조금 진지한 얘기인데 공산주의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나쁜 거. 그렇죠, 그렇죠. 못된 거. 우리나라에서의 공산주의는 절대학과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동일어였죠. 빨간 거. 예전 북한, 거. 김정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새누리당 빨간 네. 거. 근데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다. 네. 아~ 걔네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냥 네. 거기는 저기죠. 김부자주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세습. 네. 어. 내 말이 법이다. 네. 그냥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엄연히 이 어 우리 분단의 역사 이전부터 존재를 했던 것이고 네. 어 우리가 뭐 너무 흔해 빠진 얘기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네. 어쨌든 우리의 체제에 반하는 어떤 그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됐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홍구 선생님은 뭐 컨텐츠는 아유 그 참 네. 컨텐츠라는 말을 참 강연자 분들께 붙이는 것도 참 실례죠. 그렇죠. 죄송할 정도로. 그런데 그 한국선생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소모임 사회과학 소모임을 할 때 네. 한홍구 선생님의 대한민국사 제 2학년 때 그 저 교재로 삼았을 정도로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없는. 그렇죠. 뭐 저술하신 책이 네.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홍구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책인데. 네. 이 번역 한 페이지를 하는데 뭐 몇 주 몇 달이 걸렸다 할 정도로 이 고증이나 번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신 책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 책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 책을 또 이게 풀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또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책 들고 오시면 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입니까? 신청은 저희가 이 강의가 시작되는 이 6월 4일 전까지 계속 받고 있고요. 그 몇 주짜리인가요? 몇 주차? 4주차 강의입니다. 어...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뭐 2강, 3강, 4강을 뒤늦게나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네.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은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퍼주기 아닌가 싶은데 네. 책은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어. 네. 근데 강의는 좀 들어보고 싶어. 네. 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아, 아 무료네요. 그냥 무료네요. 네. 하지만 그 뭐 한 가지 제약이라면 제약이 있는데 아,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착순 25분한테 이제 벙커 카페
업그레이드된 사운스 업그레이드된 네. 아메리카노를 드리겠다. 아, 사운스라고 했어요. 네. 사운스에 집착을 하시네요. 어쨌든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사 진짜 그 들어봄직한 강의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번 편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평가 한번 해주시죠. 요거는 그런 거죠. 이렇게 상품 자체가 좋아서 그게 네. 딱 이걸 뭐 설명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누가 봐도 좋은 걸 이렇게 딱 내놓으면. 뭐라고 설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 이거 물건 좋은 거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뭐 그렇다고 또 앞에 소개했던 그 두 분이 뭐 상품이 안 좋았던 건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좋은 상품을 스스로 망신 케이스요. 이거는 이번에는 좋은 상품을 네. 있는 그대로는 잘 있는 그대로 잘 내놓았다. 설명을 해서 예. 네. 네. 뭐 꾸밈 없이 말을 해도 괜찮았다. 네. 아니 지금 칭찬해 드리고 있잖아요. 아, 칭찬하고 있어요. 네. 네, 칭찬입니다. 저는 네. 그 로라의 평가에 약간 얹어서 네. 그 원곡 특유의 느낌을 잘 살렸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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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동을 그대로 전달한 것 같다. 있는 그대로 전달한 순수한 소개였다. 네. 3라운드쯤 되니까 참가자의 발전이 눈에 보이죠. 그러네요. 저희는 이런 참가자 좋습니다. 네. 고마워 죽겠네. 그 심사위원의 그 멘토들의 말을 바로 이제 흡수해가지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잠재력이 보이는 정보다 바로 반영해서 예. 네. 그 다음 라운드에 대입하는 예. 좋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완주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아키님 카페 참가자죠. 네. 네. 그냥 기대되네요. 오늘 뭔가요? 이번에는 네 저희 카페에 메뉴판 바뀌신 거 보셨죠? 네. 아 바뀌었죠. 네네. 또 네. 제가 바뀌었죠. 또 한 글씨 하니까 네. 또 제 친필 서체로. 야, 저기 곡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메뉴판 바뀐 게 뭐예요? 아니, 저기. 아닙니다. 네. 메뉴판에 누가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제가 지하에서 열심히 메뉴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하 선생님께서 네, 이하 작가님 저희한테 네. 다가오시더니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그려주겠다. 잠깐 분필이 나에게 주겠나? 그러더니만. 나를 그려주셨어. 그러더니 또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고 싶은 거야. 그러더니 이제 총수를 그려주셨어. 근데 왜 갑자기 반말을 하세요? 엄연히 방송입니다. 아니 그러지 마. 지금 되게 어렵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오빠가 끝나네. 반말하세요. 반말하세요. 아니 뭐 내가 기분 나쁜가? 청취자가 기분 나쁘지? 완창을 하려고 첫 소절을 불렀는데 오빠가 끄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지금. 미안합니다. 아, 그랬는데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메뉴판을 바꾸면서 네. 메뉴를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뭔지 저희가 네 원래는 세트 메뉴가 있었는데 메뉴가 되게 한정적이었죠. 뭐 에스프레소 브라우니 세트라던가. 네네. 나는 아메리카노랑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생각해서 이제 모든 베이커리에 2,500원을 추가하면 아메리카노 세트인 걸로 이제 세트 메뉴를 새로 수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빙수를 먹어도 2,500원만 추가하면 아메리카노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네. 그런 거죠. 모든 메뉴에 2,500원을 붙이면 네. 아메리카노가 따라온다. 네. 커피에 2,500원을 붙이면 아메리카노 이건 아니죠. 안 돼. 베이커리나 베이커리에. 뭐 빙수나 네. 이런. 네네. 예, 네, 그렇네. 아, 저는 지금 심사위원으로서 네. 굉장히 보람과 네. 눈물이 앞을 가리려고. 네. 드디어 참가자가 3라운드 만에 완창을 말을 끝까지 했어요. 네. 심청가냐 이게. 힘들었다 진짜 우리. 완창에 기뻐하고. 지금 이 참가자가 가사를 다 외웠다는 것만. 지금 그 눈물이 앞을 가리려고 하고 드디어 3라운드 만에 그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어쨌든 아마 네. 이 정도 발전 속도면 128라운드 정도 되면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네. A4 한 장 정도는 저 아이가 쭉 네. 말할 수 있지 않나. 네. 이 아이를 좀 키워볼 가치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 3라운드는 굉장히 보람되네요. 네, 평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았어요. 네. 네. 1, 2라운드가 준비 운동이었다면 네, 3라운드가 네. 이제 본격적인. 확실히 이 사실 메이웨더 대 파퀴아오 경기도 1라운드가 12라운드까지 갔잖아. 근데 이 두 분의 경연은 그래도 3라운드쯤에서 이미 뭔가 이제 나오고 있다. 네, 굉장히 불꽃이 튀고 있다. 네. 메이웨더 파퀴아오보다 낫다. 네. 메이웨더 별명도 생겼더라고요. 회피웨더. 자, 그럼 이제 뭐 거의 슬슬 그 뭐 클라이막스 이제 막바지를 시작하고 있는 이번 경연에. 네. 그래요? 4라운드. 네. 광고 하나 듣고 갈까요? 아, 진짜 네. 전 로라의 이런 그 맥을 짚어주는 능력에 저는 그 방송의 동반자를 만난 느낌. 이 아사리판을. 네. 광고로 이렇게 쉼표 한번 찍고. 역시 이렇게 네. 그 아마추어 참가자들을.
심사하는 이 프로 심사위원의 격이 느껴지는 맥을 끊어주는 이 광고 한번 듣고 오실까요? 네. 아, 네. 저희는 또 DJ들처럼 그렇죠. 또 광고로 선별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엔 아키가 한번 추천하는 네. 걸로. 아키님 이렇게 굉장히 이 열띤 경쟁이 이제 불붙고 있는 이 시점에 들을 만한 광고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얘한테 너무 큰 짐을 주는 것 같아. 아, 맥향 광고 있어요? 없어요. 맥향이 뭐예요? 떡. 아, 떡. 아, 왜냐면 우리 빙수에 맥향 떡을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딴지 원두는 광고 있나요? 없어. 원두도 없죠. 없나? 아니, 있는 게 있어? 나는 거 많아. 뭘 해야 돼? 뭐 있어? 많이 쳐지니까 홍삼 먹자 그래. 홍삼? 홍삼도 광고 있어? 홍삼은 있지. 홍삼이나 아로니아진. 홍삼이나 아로니아진. 아니면 아로니아진 틀었으니까 저번에. 저희 뭐야 개 같은 날에 우니까 개 사료 광고 하라. 개 사료 광고도 있어? 개 사료 있어? 아침에 사료는 광고 있어. 아. 오케이. 사실 어제부터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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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5월인데 5월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생했고요. 야, 얘한테 왜 얘기야? 얘 뭐 괜찮냐고 물어보고 끊었는데 네가 얘기하면 어떡해. 결국 실패. 아니야, 내가 너의 아이디어를 빨아먹겠다. 결국 아키한테 듣는 거 실패했고요. 아, 저 아닙니다. 이 지금 광고 선정은 그 네. 아키님의 추천에 의한 것이고요. 네. 저 앞에 근데 또 아키한테 지금 자기 참가곡 가사도 다 못 외우는 친구한테 이걸 막 설명하라 그러기가 너무 큰 짐을 지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 네. 아, 하여튼 그 폭염이 5월. 야, 예? 아키 인큐베이팅 방송이야. 아니요. 어화 둥둥. 아키 배양소. 네. 쭈쭈쭈. 네. 그, 네. 아, 폭염이. 네. 이미 5월 말부터 시작된 이 와중에 6월이 되면 또 얼마나 더워지겠어요. 아, 그렇죠. 네. 여름이 다가오면 참 이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 중에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경공들이 그 세 번의 크나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그 경공들 물론 이제 반려견으로 이제 길러지는 이 경공들은 사실 뭐 이렇게 식용으로 쓰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어쨌든 근데, 예. 같은 종이니까 그 위로의 차원에서 딴지마켓에 입점돼 있는 아침의 사료 네.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리고 네. 더운 날이 오면. 네. 얘들아. 야, 그렇게, 그렇게 처연하게 얘기하면 진짜 죽여, 잡아먹을 것 같잖아. 아니야, 아니야, 안 잡아먹어. 아침에 사료 먹고, 통통하게 쪄서. 아니, 아니. 어휴, 지금 천만 애견인들을 어떻게. 아니, 그, 너네 말투 톤이. 아니요, 아니요. 그 오해십니다. 아, 하지만 저는. 저희 같은 프로들은요, 네, 해석을 다양하게 않아요.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애잔함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침에 사료를 먹지를 못할지 모르는 그 경공들은 세 번의 위기만 잘 넘기면 아, 그렇죠. 또 밝은 태양과 네. 함께 겨울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의 네. 눈을 피하고 네. 딴지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침에 사료, 네. 애견 사료죠. 애묘 사료도 나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그 모든 경공과 묘공들이 건강한 사료를 먹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그런 그 애잔한 마음 담아서 아침에 한 편의 발라드 곡을 듣는 것처럼 네. 아침에 사료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디 보자. 아니 이건 바로 황금 똥. 그렇습니다. 애견 사료는 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잘 싸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딴지마켓이 직접 체변 검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사료를 먹은 애견들의 놀라운 황금색 변화.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잘 먹고 잘 싸는 애견 사료. 아침에 사료. 네. 아 잠깐 눈시울이 촉촉해져가지고. 하품하셨잖아요. 그래도 방송을 진행해야 되니까 감정을 추스려야겠죠. 눈물을 닦고요. 네. 네. 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제 이 가열찬 대결의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제 4라운드 PR. 기대됩니다. 어떤 겁니까? 네, 3라운드 찍고 4라운드. 내가 클라이막스라는 느낌이 안 들어. 그 클라이막스는 성년님이 다 만져주십니다. 그렇죠. 네. 음악도 깔아주시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프 용지의 3분의 2쯤 맞죠? 네, 지금 준비한 건 마지막 강의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 클라이막스죠, 4라운드. 네. 뭐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강원 선생님의 강입니다. 강원 네. 근데 네. 또 강원 선생님의 특징이죠. 강원 선생님의 강입니다. 그럼 강원 선생님의 무슨 강이라고 네.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워낙에 많은 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만간 강원 선생님은 뭐 식물로도 강의 한번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뭐 와인이야, 뭐 명리학이야, 뭐야. 네. 뭡니까 이번에? 이번에 명리학입니다. 아. 명리학은 지난주에 그 2기가 심화강까지 포함해서 20주 과정이 끝났어요. 아, 한 바퀴 돌았군요. 네. 무료 20주 과정을 그 정말 소화를 해내셨는데 네. 끝나고 나니까 아차 빼먹은 게 있었던 네. 것입니다. 아. 이 많은 분들이 그 명식을 공부하고 그 한자를 외우고 그 왜 그랬습니까? 결국 이 독신과 연애, 결혼, 자녀 뭐 요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렇죠. 이 명리학을 시작하신 분이 적지 않을 거거든요. 네네네. 제일 큰 관심사가 결혼 연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 챕터를 빼먹으셨어요. 마치 일부러 강의 한번 더 하려고 준비하신 네. 것처럼. 골자를 빼먹으셨네. 네네. 정말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려 마지 않았는데 딱 그것만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벙커를 나가시려는 그분을 네. 붙잡고 그분의 다리를 걸었군요. 그분의 멜빵을 부여잡고 네. 잠깐 앉아서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잔 하시고 항상 드세요 바닐라 네. 라떼를. 그래서 아 이거는 수습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고 초력 끝에 AS를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몇 회인가요 이건? 한 회죠. 한 회 안에 그 못다한 독신과 연애, 결혼과 자녀에 대한 좌파명리학 특강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것도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거는 수강생들을 위한 보충 수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보강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만 오픈하는 게 맞겠지만 네. 저희가 또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전면 오픈.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앞에 20주차나 네. 강의가 있었던 거니까 네네. 처음 오신 분들은 소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 명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 명식표를 보면은 저같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풀이를 해주신다고 해서 이 한 번의 강의에 이해를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들으시면서 참고 삼아 들으시고 그리고 이 좌파명리학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이 이제 안드로이드와 이 아이폰에 네네 이 일기 수강생분이 만드셨어요. 이야. 그래서 년월일시를 입력을 하면은 명식이 나옵니까? 네, 성별과 하면은 명식이 나오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어플 뭘로 검색하면 나오나요? 글쎄요. 저기 안드로이드 폰으로 좌파 명리학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키 느낌 확 나는데 방금 강원 쌤 팬들이 되게 네. 능력자 분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다양한 전문 직종 네. 그래서 걸신이라 불러다오 그것도 어플이 있어요. 네. 여기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플 극가 슈퍼스타 K 애청자분들께서는 저희 어플을 안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럼요.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마음이나 있을까요? 그럼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저희는 슈퍼스타K. 미안합니다. 슈퍼스타K OS를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사했다고. 미안합니다. 슈퍼스타K로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만들어주신다는 제의도 안 들었지만 거절합니다. 심지어 지금 뭐야, 갤럭시 S6 엣지 슈퍼스타K 한정판 버전 나올 뻔했어요. 지금 어벤져스로 바뀌어서 나온 거야. 아유, 아까우시겠어요. 네? 저희가 고사한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아유, 용단 내리셨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플이 나왔어요. 근데 네. 어플을 보신다고 해도 전혀 명량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이 딱 보고 무슨 오늘의 사주풀이처럼 뭐 북쪽으로 가면 좋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북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실까 봐 북쪽으로 나오면 철조망이 나오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이 어플은 정말 그 수강하신 분들한테 이 명식을 내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어플마저도 사용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AS 특강에는 이 시연까지 직접 해주시는 걸로 네, 키노트 같은 느낌으로 하지 네네.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참고는 하고 오셔야겠네요. 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 관람층은 벙커원 특강으로 관람을 그 시청을 하셨던 분들 네. 명리학을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이 벙커원 특강 그 A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이 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좌파 명리학은 실제로 제가 그 업체 관계자분들을 딴지마켓 일을 하면서 만나 뵙거나 네.
주변에 여러분들을 만나면 실제로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수강을 신청하셔서 그리고 진짜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시간 맞으면 꼭 수강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네. 저는 맨 처음에 좌파명리학이라는 거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냐 이거 뭐 야 이거 사주는 사람들이 뭐 공부하려고 하나인데 대단한 인기. 네. 네. 그 제 앞에 있는 이제 아키님 같은 경우도 그 어제였죠. 네. 어제 이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인데요. 네. 어제 그 신상품 네. 그 수박 네. 주스를. 네. 박수.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음료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원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네. 그 밑에다 마치 저는 그 테이블 젖지 않게 하는 그, 네. 그 컵받침 있죠? 그걸로 지생연어를 적었어요? 네. 그 밑에 명식을 뽑아가지고. 아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신분증 앞면 복사해서 드리지 그냥. 어? 그러면서 그 멘트가 좀 정말 많이 그 네. 어디선가 정말 많이. 제가 요즘 사는 게 갑갑해서 연초에 점집 온 아주머니 아~ 있죠? 그래서 그 신나게 사주 보고 가셨어요. 아~ 네, 풀이 듣고 가셨습니다. 야, 너는 정말 원하는 바를 잘 그 관철시키는 아이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아,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갔겠지. 방금까지 또. 4라운드 PR 마치셨는데. 네. 아, 심사위원으로서 이럴 때 참 그 고뇌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뭐가 있냐면 전 라운드에서 칭찬을 받은 참가자들 중에 네. 다음 라운드에서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지금 사실 그 프로 PR러로 거듭날려면 네. 사실 일정한 수준으로 <PR러. 웃음> 일정한 프로파일러 아닌가? 프로 PR러 일정한 PR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냐면 기복이죠. 아, 일정 퀄리티를 유지하느냐. 근데 4라운드에서 아쉽게도 약간 그런 거에서 좀 자만에 빠진 거 아닌가. 아, 그러면 네. 그 저는 그 프로피알러를 포기하겠습니다. 뭐 하랍니까 그걸? 광고에서요, 얘가? 안 할랍니다, 그럼. 아, 그거는 일단, 본인 자유가 아닙니다. 예, 일단 오늘 예, 참가하러 오셨기 때문에. 야, 이럴 거면 안드로이드를 써. 홈페이지에 있어 긁어서 그 보이스웨어로 붙여, 그럼.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나피님 여기 모셨겠어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 그 나 왜 불렀어? 얼마나 더.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거 읽은 거야.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더 혼이 담긴 PR이 나오는가. 끄덕거리지 마. 이걸 듣고 싶었던 거죠. 아, 기 끄덕거리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 지금 프로피알러를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상실감이 크신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네. 전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이 오빠 또 부르잖아요. 네, 또 해요. 봐요, 이 네. 오빠. 이 오빠는 이 발언욕을 네. 어, 이 명식이 나와 명식 넣으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발언욕 이렇게. 저는 정말 다음 시즌 때 또 뵙자고 아, 도전을 그래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연습하면 다 됩니다. 아. 자, 그런가 하면. 네. 갈고 닦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아... 네 정진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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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 4라운드, 이번에는. 네, 마지막 그, 라운드. 예, 네, 딴지카페 네. 아키님. 이렇게 참가자의 차례인데, 이분은 프로피알러는 고사하고, 어. PR이나 가능할지. 네. 지금 P까지 왔어요. 네. 다음 소식 뭐가 있을까요? 네. 아, 이번에도 제가 야심차게. 네. 또, 새로. 네. 일을 하나 벌렸는데요. 네. 저 이제 딴지 카페 음료를 마시면 도장 쿠폰을 드리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열 잔을 드시면 아메리카노를 한 잔 드리는 네. 게 고작이었는데. 네. 아메리카노가 이제는... 아니고 모든 커피 음료 아니었나요? 아, 아 네. 네. 아, 강조하려고 일부러 틀린 거구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려 30잔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뭐야, 그게! 아. 그래서요. 그래서 처음 10잔을 드시면 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20잔째는요? 20잔째는 모든 음료. 30잔째는요? 30잔째는 모든 베이커리. 아, 요거를 단계별로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네네.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아. 요거는 일종의 모바일 게임으로 말하면 네. 만렙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저 이걸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30번째 도장을 찍을 때까지 딴집 카페가 계속 영업을 해야 될 텐데. 아키님의 네. 어떤 능력과 열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키님이 이렇게 PR에는 재능이 없어도 굉장히 그 음식을 만들고 커피를 아, 이제 네. 바 안에서는 일 잘해요. 네, 네.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요. 원래 한쪽 분야에 굉장히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좀 허점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카야밖에 모르는 바.
네. 얘는 스카야. 어, 오늘 주옥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아, 그러네요. 네, 예네 스카야와 프로피알로. 네. 네. 아, 4라운드 이 참가자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접어두겠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을 놓아드릴게요. 다음 아, 시즌에 만나요. 아니, 아직 저는 얘만 놓았고요. 저기, 남PD님은 놓지 않았어요. 욕심나는 참가자예요. 이분은 놔도 돌아오게 돼. 연어와 같은 분이야. 어. 제 소속사에 지금 그 강력하게 지금 제일 소속사에서 이제 제의를 하고 싶은데 저희 하드 트레이닝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안 견딜 거라니까. 지금. 나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저희 심사위원들 독서를 듣고 약간 잠시 삐졌어. 꺾였어요. 어, 살짝 삐졌어. 상실감 때문에 막 안 한다는 지금 허언으로 막 하시는데. 네, 빨리 마음 다잡으시길 바라고요. 네, 어, 딴지 카페에도 4라운드까지 소개를, 어. 정말 무사히 마쳤네. 제가, 어,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내내 어부바어부바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메뉴들이 좀 나왔고요. 여름맞이 이제 팥빙수 돌아왔고. 아, 그렇죠. 어, 카야 토스트 들어왔고. 그리고, 어, 커피 무료 사이즈업. 그렇고요.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딴지 카페 팀장이 출근하는 날에 한해.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선택, 예, 예. 771-7707. 내선번호 예,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예. 7분의 5 확률이에요. 예. 한번 도전해보시고. 호떡똑 나왔냐. 네. 질문 한번 하시고. 3시부터 네. 5시, 새벽 아니죠? 네. 오후. 3시부터 5시에, 네, 원하는, 그, 커피 이제 내리는 기구에, 핸드드립 기구에 커피를 마셔보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뉴판 변경에 이하 작가님의 멋진 그림이 들어있는 메뉴판에서 모든 메뉴에 2,500원만 추가하면 먹거리 메뉴에서 마시는 거 말고 그렇죠. 아메리카노를 어, 드실 수 있다. 그 메뉴판 보면 뭐 아까 아키가 자기를 그려 아키를 그려주셨다고 네. 이하 작가님이 그랬는데 어 그거보다는 정말 멋진 그림이 어 총수님을 그려주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주옥 같은 명언이죠. 네. 두 잔 사서 한 잔은 버려. 네. 그걸 술하게 버려. 네, 정말 그 캐리커처를 네. 아예 맛깔나게 그려주셨어요. 네. 네. 그거는 뭐 어쨌든 작가님의 작품이니까 와서 네. 한 번쯤 이렇게 싹 보시면 예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한 번씩 부를 때 네. 들어오셔가지고 프로피알로의 이 피아를 보여주시면 제가 몇 번을 되니까. 말씀드려야 이해를 해주실까요? 저는 프로피알로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프로피알로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아마피알로예요. 정말 짜증나 진짜. 아니 내가 정말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뭐 내일쯤 되잖아? 그러면은 어깨를 한껏 웅크리고 얘가 들어온다? 무슨 곰처럼? 가끔 깜짝깜짝 놀래. 곰처럼 웅크리고 들어와서 꼭 내 자리 옆에서 담배를 한 대씩 피고 가. 그리고 한없이 낮은 자세로. 아 형님 말... 저는 아, 저기 형. 저는 방송할 때만 이렇지. 굉장히 그. 아, 국장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설설 기구가, 우리가 미안하게. 와, 나는 지금, 와, 오늘 진짜, 홀짝이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그, 곰이 연어를 잡았을 때, 내장 확 뜯는 그 예리함 있잖아. 그치, 그치. 와, 이 프로피알러를 이렇게 후려 뜯는. 아니, 프로피알러가 아니라니까! 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난 아직 자네에게 그 호칭을 허락하지 않았네. 내가 허락 안 해, 내가! 100년은 멀었어. 아니. 자, 아, 이번에. 공무원 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마지막 임팩트 있는 네. PR이었고요. 마지막 좋네. 어. 네. 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분께서 오, 지금 이제 호회편, 13회까지 정규방송 나왔고, 이번에 호회편인데, 네. 30회 방송이 나가기 전쯤 한번 좀 다시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 반드시 돌아오게 되시죠. 네. 사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심사위원으로서 네. 그때까지 좀 더 갈고 닦아서 아,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니 뭐 PR 할 때 성대모사도 좀 섞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네, 임팩트가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어, 우리 어화둥둥 어부바부바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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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 카페 아키 제가 진짜 열심히 메뉴 개발도 하고 있고 또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요원들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야. 네, 아, 제가 요거를 저기 해석해드리면요. 어, 딴지 카페가 사실은 그 팬덤으로 생겨난 곳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초창기 때는 뭐 사실 여기서 뭐 맛있는 커피를 먹는다기보다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 내가 좋아하는 공간, 그리고 뭐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 있는 곳에 한번 찾아와서 커피 네. 드시고 하는 거일 텐데, 어, 그래도 요새는 그 카페 팀장님과 그 이하 이제 직원들이 되게 메뉴 연구도 열심히 더 네. 해주시고 네네. 계시고 커피 교육도 이제 그
저희 허똑똑이 팀장님이 8년차 이상의 바리스타시지 않습니까? 네. 교육도 되게 많이 활발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저희 컨텐츠를 배제하고 그냥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신다 하더라도 네. 전혀 그 뒤떨어지지 않는 또 맛있는 점점 더 맛있어지고 다양한 메뉴로 찾아뵙겠다는 그 말을 방금 아키가 한 거예요. 네. 아, 진짜 정말 그 팀장님이 CPR 했네. CPR 했어. 아이고. 팀장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저희는 뭐 눈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뭐 강연 보러 오는 곳 네. 혹은 뭐 그냥 총수를 한번 볼 수 있을까 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커피가 맛있어서 오는 네, 곳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네. 곳이죠. 네. 이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네. 이봐 앞으로 말 안 한다더니 근데 또 하나 던져주니까 제가 PR하고 있잖아. 저 친구는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 그 프로필러의 길은 자기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돼지는 게 아니야. 몸이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연어야 네. 연어. 신내림은 아 우리 선택인 관계. 카페 홍보 한번 해줘. 낯설면 나 지금 말을 더듬어. 나 지금 태어나서 처음이야 말도. 아 그리고 또 심사위원으로서 또 다시 느낀 건데 저기 뭐야 나피디님은 자기 홍보보다 남 홍보 도와줄 때 좀 더 매끄럽구나. 맞아 맞아. 역시 그게 바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피아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담긴. 네, 측은지심에서 발동된. 네. 이쯤에서 본 대결은 다 끝났고요. 네. 오디션의 백미죠. 제 우리나라 국내 1호 프로 피알러의 축하 PR 공연이 있겠습니다. 노래 하나요? 제 네! 1호는 아니요? 현식 기자님 아니에요? 나야. 내가 말했잖아. 축하 PR 공연. 내가 PR 하겠다는 거예요. 축하 공연 한마디로 제가 PR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나 PD님 포효정 변화를 지켜봤을 때 너무 웃겨. 왜 나를 되게 시샘하죠. 아니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살짝 뭔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저는 스승의 자리를 넘보는 제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축하 PR 공연 네 들어가겠습니다. 진지해졌어. 네. 이게 프로의 품격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추어보다 뒤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6월 7일 제3회 사랑의 7시간 드디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지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망의 그 제3회 사랑의 7시간이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대략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6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사랑이 격해지면 사랑의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뒤에 10시부터 6시면 11시 6시 11시 6시 11시 6시 지금 이 프로피알러 공연 PR 공연에 또 이렇게 맥을 끊어요. 코러스라고 생각하지 마. 오케이. 슈밥 7시간 슈바 네. 7시간이 8시간이 될 수도 있는 네 다양한 상품을 일단 와서 먹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거리는 암만 인증사진이 올라오는 것도 참 정성스럽게 올려주시지만 나는 내 혀만 믿는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마음껏 본인의 혀를 사용해서 맛을 그렇죠. 느껴주시고 오시면은 100%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세 분 그날 공개 방송하셔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개 방송을 하기에는 네. 그 장터 분위기가 굉장히 시끌벅적하기 좀... 때문에 사실 우리만 떠들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 가능하겠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인사의 자리를 마련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인사의 자리. 슈퍼스타K의 애청자분들은 2시에 오시면 뭐 예를 들어서 진행자들과의 눈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진행자들과 있다. 시시 코너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네, 그렇죠. 번호표를 끊어드린다. 네.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저희는 사인 대신 예를 들어서 저기 대화를 드려요. 그런 식으로. 네. 네. 제 스타일로 구운 네이처 오더 한우한점. 네, 뭐 이런 거 가능한 거죠. 네.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안 그래도 저희가 요새 새로 이제 신규 딴지 유저분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면서 또 그리고 파파이스에 광고도 나가고 해가지고 좀 많이 분빌 예정이니까요. 찾아오실 때 한 가지만 딱 유의하시면 되는 게 저희가 주차 공간은 죄송합니다만 제공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근처에 다른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대학로 벙커원으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딴지마켓에 신규 상품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줄줄이 이어서. 네네. 네, 여름철에 아이돌 그룹 데뷔하듯이 아주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네. 파인프라 치약. 아주. 벌써 나왔나요, 그거? 네,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후기가 매우 좋은. 저희가 치약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붙였죠. 그리고 맥향 떡.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대하장, 개살쌈장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 조만간 제가 그 태국 취재를 다녀온 그렇죠. 예. 그 동결건조과일도 조만간 이제 입점 예정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슈퍼에스타K 방송에서 가열차게 검증기를 나누었던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도 조만간 입점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효과 제대로 봤습니다. 네, 이 정도 굵직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삐 처리됐던, 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많은 딴지마켓의 대혁명. 예쁜 그거. 대혁명. 혁명처럼 예쁜 그거. 다음 방송 때는 반드시 공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혁명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제 국내 1호 프로피알러의 축하 PR 공연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축하 PR 공연도 한 마당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그 대망의 발표가 있기 전에, 광고 또 그 하나 선정해서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떨리는 순간 아닙니까? 누가 과연 그 제 떨려 국내 1호 프로피알러의 수제자로 뽑힐 것인가 굉장히 지금 떨리는 순간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무료할 수도 없어 지금. 무료라며. 저게 천적이야, 천적. 천적이야. 네. 먹이 사슬이 와. 가장 낮은 곳에 나피디가 네. 있고, 그 네. 위에 홀짝, 그 위에 아키. 네. 아, 요런 먹이 사슬로 되어 있다. 네. 예, 예, 예. 아, 광고 듣기 전에 이렇게 하죠. 제 1호 수제자. 1호 프로피알러의 1호 수제자가 이제 승리하신 건데, 그분 수상자 발표를 함과 동시에 광고를 저희가 넣겠습니다. 야, 이거 좀 60초 후에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60초 후에 공개해도 저기 성녀가 편집해서 이어 붙일 거기 때문에 60초 후에 공개합니다고 바로 나갈 거야. 너네 진짜 방송 편하게 한다. 네. 아, 성녀님 여기서 두구두구두구 요거 좀 깔아주시고요. 네. 네. 하지마 녹음. 네, 본 대결 5라운드까지 이어진 가열찬 대결의 끝 승리자는 나피디님입니다. 나피 좀 준다. 그게 뭐, 나피 좀 준다. 아, 이름 부르고 싶지 않은데. 나피디님이, 아, 승리하셨어요. 그. 아, 승리, 왜지? 네. 아, 심사. 진짜 왜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키님은 완주를 못했어요. 평가할 게 없었어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키님은, 답안을 백지로 낸 거고. 그리고 저기, 나피디님은 10개를 다 채웠는데 10점. 어쨌든 이겼다. 네. 축하드려요. 네. 승리자인 나피디님께는 국내 1호 프로피알러 그 홀짝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슈퍼에스타 K 3회 이용권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죠. PR에 이기셨기 때문에, 축하 사은품으로, 벙커원 멤버십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벙커인들이 바람하지 않았던 1개월 수강권이 수줍게 태어났습니다. 한 달간 벙커원의 모든 강의를 제한 없이 시청하실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그간 찜해놓았던 강좌들을 향해 고고싱. 1개월 수강권은 어플 전용과 PC 전용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네, 아, 정말 가열차게 진행된. 정말, 사상 가장 개판이었던.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치열한 경쟁의 장이었고요. 이걸 만약에 방송이 올라왔는데 들으면서 네. 중간에 끄지 않고 끝까지 제가 듣는다. 그러면 정말 박세롬이는 위대한 PD입니다.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만족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상. 가장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을 보여주려고 그런 방송이 아닌가. 네, 아, 네. 뭐, 호회편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의 사실은 그 구름 내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컨셉을 차용해야 네. 또 이게 그 재밌게 더 들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네, 자축하고 싶고요. 네, 아, 일단 그래도 되게 급히 모셨는데 아키님이랑 나피디님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또 나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동생한테 물어뜯기느냐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저는 또 이 방을 나가면 형 앞에서 또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되어서 담배를 같이 피워야 돼요. 네, 네, 뭐 격하게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렇다고 다음 방송 때 더 친절할 거냐 또 그건 또 약속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 네, 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한 번씩 그 저기 오늘 게스트분들 아키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난 네가 더 재밌었어. 진짜. 아... 네, 아, 나피님 어떠셨나요? 예, 네, 뭐, 아, 기쁘네요. 이겼습니다. 그, 네, 그, 좋죠. 네. 예. 그 영광을 여러분께 돌리고요. 자주 나오세요. 예. 어차피 그, 불러주는 데도 없잖아요. 그래요. 지금 이번 회차 같은 경우도 그 방송 시작 5분 전에 이제 저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른 요원이 네.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지금 잘 못 걸으세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오시기가 힘드셔서 제가 왔는데 10m도 안 되겠다. 예, 이거 진짜. 그러니까, 아, 그,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다시는 오고 싶지 않고요. 이게 또 제가 방송을 안 할 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제 다른 네.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리고 있지만 에, 그 방송에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간다. 시작되지 않은 아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다음에는 저희 또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팀장님 제외하고서라도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제 시험 삼아서라도 다음엔 꼭 다른 분을 꼭 다른 분을 불러주시길 국장님과 저를 제외한 네. 다른 요원을 꼭 불러주시길 네 자,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알아서 할 거고요 네, 네. 아유 왜 물어봤어 잠시 따분했어 네. 예의상 물어봤는데 한 마디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길어 아 하여튼 말하는 거는 진짜 그렇게 좋아해 아 네 오 박세롬 PD는 오늘 어땠나요 후회 첫 편 아 싫었겠지 뭐 뭐 암담한가요? 뭐 여러 명이서 참 밝고 좋네요. 네, 네 좋았습니다. 네, 네 로라님은요? 한없이 네, 박세롬 PD에게 미안한 이번 아. 방송. 아, 근데 재미는 있었는데. 네,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 참.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뭐 어차피 항상 생활하는 같이 지내는 분들이고 하니까 재밌었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주 쉴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예, 그쵸. 이렇게 땜빵을 하게 됐는데 네. 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편은 요거를 바탕으로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네,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초반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정규 방송이 아니라 14회가 아니라 호회죠 예. 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듣다가 좀 혹시나 실망하신 분들, 이 새끼들은 네. 왜 이렇게 지들끼리 신나서 쳐 웃고 있지? 하나도 재미없네 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이거는 정규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잠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14회를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의 개근 욕을. 네. 그렇죠. 저희가 그래도. 비난해 주세요. 네, 방송을 쉬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는. 네네. 워낙 성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호회편을 빌려서 저희 나름의 그 딴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 홍보 겸, 호회편 방송을 지금까지 진행했고요. 여러분께 제가 그 클로징 멘트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자, 목소리를 따라앉아서 지금 준비 운동하고 있었어요. 성대를. 아, 그런 거였구나. 네, 아, 여러분 뭔가 그, 했네. 이거는 저기 그 토익 공부 잘하시게 생긴 그 가수 성시경님의 그 예전에 그 음악 방송 라디오 끝 인사하고 사뭇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으나 저는 다분히 호갱이 되지 마시라는. 저처럼 호갱이 되지 마시라는 염원. 충성심과 염원으로 그렇죠. 이 말로 한번 끝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사요.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슈퍼의 스타 K14회에서 보아요.